제가 하지정맥 좀 알아보니까 되게 심한 분들도 있지만 약간 거미줄 모양처럼 핏줄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약간 초기 증상도 하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또는 이제 망상정맥, 다른 말로는 거미양 정맥이라고도 하는데요. 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전혀 없이 다리가 아프거나 붓거나 또 지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를 해보면 원인류가 있을 수 있어요. 의외로 이게 또 흔한 병이에요. 이게 50대 여성의 반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. 그 정도로 흔한 병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던 병이에요. 이야, 되게 오래된 병이네. 엄청 오래된.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 아세요? 히포크라테스 되게 의학적으로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? 네. 그러니까 누구신지. 저 알아요. 네. 친해요. 친해요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로마 시대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각반을 이렇게 쭉 찾죠. 아, 예, 본인들로 그렇고 그런 거를 신은 경우하고 안 신은 경우하고. 행군의 속도와 거리가 틀려져요.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한 4, 50km를 행군을 했다거든요. 강행군이 있고 평상행군이 있는데 강행군 할 때는 무려 100km를 행군을 했대요. 그때는 스타킹이 없으니까 그쵸? 각반으로 대신 아 이걸로 대신 그런 거를 해야 100km까지 강행군을 확실히 다른 히포크라테스가 네. 그걸 알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나 싶고 현대에 와서도 워카 같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. 아 군인 군화도 다 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. 그래서 여성분들도 요새 워카를 많이 신더라고요.